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요. 사이좋은 월드가 엄청 유행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약간 읽기만 해도 닭살이 너무 돋아서 저를 영장류였는데 조류로 변하게 만드는 그 글들을 지우고 싶습니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꼭 남겨놓고 싶은 추억도 있죠.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발라드는 꼭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발라드의 민족과 함께 도토리를 타고 본격적인 추억여행을 함께 떠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명품 보컬리스트 이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품입니다. 발라드의 민족, 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 뭐 저거 봐야 되나? 예. 네, 안녕하세요. 안 보셔도 되고요. 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발라드의 민족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명품 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함께 이현 씨랑 만날 어떤 예, 테마가요. 네. 싸이월드. 아. 그리고 우리가 그 시절 사랑했던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미니홈피 관리 좀 하셨나요? 관리 일단 컴퓨터랑 좀 잘 안 친하고 어, 그래서 그렇구나. 관리를 잘하진 않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니미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해보고 아, 그 방에서? 반팔 입혔다가 긴팔 입혔다가 해보고 머리에다가 그 그렇죠, 머리 말풍선 위에 상태 메시지 막 그런 거 하고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갑자기 뭐 기억나는 것들 물어봐 주세요. 이거 그 다음 질문. 아, 그냥 하셔도 됩니다. 싸이월드의 인기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가 있냐면요. 정말 옛날 스타일이다. 네. 그 파도타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일촌파도. 저는 거기서 여친을 만났었어요. 아니, 잠깐만. 그 파도타기를 해서 만난 인연으로 여자친구가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아니, 파도타기를 해가지고 그 사진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글 남기는 거 있잖아요. 있죠, 거기다 있죠. 남겨가지고. 방명록. 방명록 맞았어요. 네. 방명록이 그래도 전체 방명록 오픈이 되어 있던 친구였군요. 네. 방명록을 남기고 해가지고 일촌을 맺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자. 아, 실물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였고 긴장하고 보다가 들어가다가 팝콘 눈이 내렸죠. 야, 아, 네. 영화에서 보던. 네.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잘 이어졌군요. 다행히. 야.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아, 이게 진짜 크게 알고 싶지 않았던 TMI인데 지금 이제 10대 분들은 페이스북 로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그것처럼 저희 때는 이제 싸이월드, 그렇죠. 방명록으로 거의 유일한 길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일촌을 맺는 것부터 네. 가까워지는 관계로 예, 발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또 스태프들이 발로 뛰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인터뷰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옵니다. 네, 굉장히 생생한 인터뷰예요. 네? 예전에 네. 싸이월드 BGM은 무엇이었고 다시 싸이월드가 열리면 하고 싶은 BGM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궁금해요. 네. 요즘 BGM은 어떤 게 깔릴까? 그러니까. 자, 같이 들어볼까요? 보아의 오늘 그대를 본다면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아를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다면 제가 요즘은 엑소를 좋아해서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사실 저는 보아 씨의 네. 오늘 그대를 본다면이라는 노래를 모르거든요. 아, 그럼 저도요. 모르죠. 나만 아는 노래를 뭔가 알리기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노래도 헷갈리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명곡들. 그렇죠. 그걸 또 듣고 일촌들은 듣고 그 노래 뭐야? 사실 이때 약간 BGM이 약간 내 음악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나 이런 음악도 들어. 그래갖고. 나의 음악 수준을 좀 뽐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이루마 씨 그런 것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이루마 씨 때문에 도토리 많이 팔렸죠. 아, 그럼요. 네. 이루마 씨 음원의 절반이 싸이월드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보면 저도 연주곡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루마 씨의 키스 더 레인 많이 했고 아. 레인보우 블리치 많이 했어. 아. 두 번째 달. 아, 예, 그래서 아, 많이 알죠, 많이 알죠. 예, 다 이제 네. 생각이 난다니까요. 네. 음악적 수준을 네. 그때 당시 예, 그렇게 또 저만의 네. 어떤 느낌으로 좀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 안에 네. 고스란히 녹아있던 BGM 탑 20. 아, 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곡들이 있는지, 어떤 노래가 또 마음을 울렁이게 만들었는지 대부분 보니까 네. 발라드가 많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예, 많습니다. 네. 물론 댄스곡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곡이 생각나시나요? 있나 없나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와인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꽃 있을 거고. 있죠, 있죠. 네, 사랑 스멜 있나요? 없네. 없나 보네. 뭐야?
20위 안에 못 들어갔네. 아, 근데 20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0년대예요. 몇 년도가 아니라. 아, 그렇지, 그렇지. 10년을 거의 아우러서 아, 그렇죠. 있으면은 그렇네, 그렇네. 어마어마한 거죠. 제 노래는 한 반년 정도만 반짝했기 때문에. 아, 이 근데 제가 20위의 노래들을 보니까 네. 없을만해. 그냥 자, 저도 볼게요. 일단은 예, 저희가 이제 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곡 중에 얼마나 교집합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1위 박효신 눈의 꽃. 야 어느 세기로 잠깐 불러주시죠 조금. 제가 왜요? 아 잘하시잖아요. 당신이 더 잘하니까 당신이 하세요. 쓰임이 없네 이놈. 오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이거, 아 이건 진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BGM으로 사용했음을 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탑20 안에 당당하게 1위로 네. 돼 있고요. 2위 들으면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했다 아유, 이 노래 뭐. 싶으실 거예요. 아, 이 노래 제가 부를게요. 모든 걸 알고 있고 안다는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아, 너무 답답해. 그렇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네. 민수 형 죄송해요. 이게 너무 예, 과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너무 연상이 되는 건 어떻게? 네. 무슨 노래인지 다들 아셨잖아요. 와, 네. 바이브 노래 진짜 많았어요. 네. 수리아도 진짜 많이 했어. 아, 그렇죠. 뭐 마셨는지 잘 모르겠어. 너를 이렇게 그 정도. 정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한테. 그 남자 그 여자가 2위고요. 드디어 3위. 아 이분들 뭐 요즘에 대세기 때문에 아유. 다시 싸이월드 부활할 때 또 네. BGM 순위 안에 있을 것 같은 아, 뭐, SG 워너비 내 사람 대단했죠. 사실 진호 씨가 그 저희랑 같이 그 KWC 씨랑 같이 그 홍대에서 같이 노래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는 SG 워너비 BGM을 그래도 꼭 하나씩 샀었던 것 같아요. 어, 응원한다고? 네네. 어. 네, 들어가자마자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지. 네. 이때부터는 안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배 아프지 또. 아니, 안 사도 되겠다. 아, 굳이 내가 안 사줘도. 똥을 안 줘도. 네. 네. 아, 내 사람. 아, 이 노래도 네. 진짜, 진짜 많이 사랑했다. 이게 안녕 내 사랑 그대요, 그거죠? 예,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그대요. 자, 유민수. 정답 유민수. 에이, 아.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쭉쭉 읽어볼게요. 저는 네. 이 4위에 선정된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아.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네. 사랑했나봐. 이 YB가 아닙니다. 윤도현 솔로로 맞아요. 예, 발매했던 곡이고요. 네. 5위에 이 노래는 나중에는 금지곡으로도 아.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그리고 6위 쿨 이재훈의 아. 사랑합니다. 8위 프리스타일 Y 드디어 나왔고요. 애인 있어요. 10위 이은미 씨의 노래가 10위였고요. 12위 13위가 김종국 씨. 아유. 예. 한 남자와 사랑스러워가 되어 있고요. 어이구. 14위 태연 만약에. 18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예. 그리고 19위가 백지영의 사랑하네. 20위 스위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렇게. 크으, 어마어마하다 다 진짜. 어마어마한 노래들이에요. 진짜. 2000년대 히트곡 싸이월드 미니홈피 BGM 탑20도 발라드가 참 많았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발라드 민족인 게 확인이 또 되는 순간입니다. 그 시절에 사랑했던 이야기들, 음악들, 뭐 싸이월드 추억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좀 더 얘기하죠. 그럴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 그럴까요? 네, 다음 아, 좋습니다. 주에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현 씨와 더 네. 예,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들 네. 세부적으로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현 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죠. 네.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요? 마지막 인사.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럼요.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 상큼하네.